미술 경매사는 잘 만났어? 당신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아버지랑 만나기로 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전혀 미안한 기색이 아닌데. 제니야,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자.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그래서 당신이 어제 약속 펑크냈어도 나 잘 참았잖아. 내가 언제 참는 거 본 적 있어? 나 달라지고 있어. 아니? 나 많이 변했다고. 그런데 당신은 날 생각하는 마음이 왠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 일단 내일 오피스텔로 들어와. 알았어. 제니랑 합치는 거 과연 잘하는 일일까? 아니야. 잘 선택한 일일 거야. 아니, 저 회장님 안 계시다는데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언제 들어오시나? 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결혼 준비는 잘 돼가나? 아, 예. 네, 뭐 좀. 신부될 사람이 야외 촬영 뻥끊했는데도 준비가 잘 돼간다고? 도대체 이유가 뭐래? 마음이 변했나? 아이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 봐요, 김비서. 난 회장님 가족이야. 회장님 모시는 사람이 회장님 가족인 나한테 제대로 예의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자네한텐 있단 얘기야. 자네가 정 안 가르쳐준다면 내가 직접 찾아내는 수밖에. 이순진 씨 식당 밥맛은 어때? 오늘은 허접한 집에서 색다른 식사는 한번 해볼까? 입에 잘 안 맞으실 텐데. 직접 먹어보지 뭐. 야,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좋네. 윤 실장은? 저야 뭐 관장님 계신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아부인가 사랑 고백인가? 당연히 아부죠. 나한테 아부여서 뭐 하려고? 승진하려고요. 아이고, 승진 많이 하십시오. 네? 저기, 오정수 씨랑 무슨 문제 있어요? 왜? 아니, 얼굴이 영... 승진이고 뭐고? 그냥 나가서 돗자리나 펴시지 그래? 무슨 일인데요? 아니, 우린 지금 서로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왜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좋아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가? 네, 회장님. 네. 아, 술 한잔 하자고요? 네네, 알겠어요. 언니,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따신 밥 처먹고 니한테 농담할 군번이가. 이 형님 갑자기 무슨 그런 똥단지 같은 일을 한디야? 그 옆에 아주 미쳤구만. 잘새끼 다 판 것이고 종교에 미쳤어. 정우하고 신부님 때문에 간다잖아 얘. 그게 그거지 뭐야. 돈 벌어서 다 성당에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아, 돈 벌어서 갖다 바치든 씹어먹든 순진 마음이지 뭐. 그래서 시골로 가면 이 식당은 어떡한대요? 어떡하기는, 내가 해야지. 언니는 시골 안 따라가요? 내가 이순지 똘마이다인데 와가 꽁무니를 따라댕기노. 아이가
그럼 잘 됐네. 언니 이참에 우덜 이 가게 둘이 같이 합시다. 식당은 몰라도 술집은 안 돼. 알았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언니 어때요? 괜찮죠? 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기는 하지. 근데 네 가게 얻을 돈은 있나? 이 가게 얻을 돈이 왜 필요해요? 있는 가게 그냥 하면 되지. 요 보증금 순지 돈인데 순지가 보증금 빼가가 시골에서 가게를 얻겠지. 백만장자가 무슨 소리예요? 백만장자 와이프가. 백만장자 와이프면 뭐하노? 시골 내려가면 당장 결혼도 깨질지 모르는데. 아이고, 정말 그러네. 형님 결혼 깨지면 안 되지. 아니, 아, 결혼이 왜 깨져? 그건 절대 안 돼. 아, 홍무수면 헤어지면 우리한테 좋을 게 뭐 있어? 엄마하고 우리 셋이 같이 살아서 정우 너무 기분 좋아. 엄마!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 아, 그렇다니까 그래. 아유, 참. 어머님이 신부님을 따라서 이사를 간다고요? 그래. 혹시 막내 처남 때문인가요? 그렇지. 막내 처남을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 회장님과의 결혼은? 설마 포기하시는 건 아니죠? 순진이는 시골을 반드시 가야 되니 선택은 나한테 맡기겠다는 거지. 어머님 생각에 따르실 건가요? 내가 순진이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은 항상 같이 있고 싶기 때문이야. 서로 떨어져 사는 생활 그거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럼 회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준아. 네. 나 말이야. 이제 일 좀 그만하고 쉬면 안 될까? 네? 아, 은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 신부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 지금 이상 가족 되게 생겼다니까요. 아, 이거 엄마가 고집 안 꺾으면 회장님하고 결혼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신부님, 저희 엄마 아직 못 만나셨죠? 네. 사실 저도 소식 듣고 무척 많이 놀랐는데요. 그때 하루 종일 자매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신부님은 솔직히 순진이가 신부님 따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날마다